나가는 패스도 지금 많이 시도되고 있지만 네. 주로 측면에서 중앙으로 나오는 것이 좋은데요. 아 지금 잘 올라왔어요. 엠바이 크로스의 슛! 골입니다! 까멜로! 네, 까멜로가 이렇게 시즌 두 번째 득점을 기록합니다. 네. 자, 정말 좋았던 크로스 그리고 원터치 마무리까지 까멜로 선수가 다시 한번 이 시흥의 최전방에서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코리아컵 1라운드 경기에 이어서 희망공원 운동장에서 가장 강한 남자 시흥 시민의 희망 까멜로 선수가 멋진 원더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 크로스 너무나도 좋았고요. 예. 지금 이 순간적으로 목포의 수비수가 살짝 쓰러졌던 부분을 놓치지 않고 마무리 지어줍니다. 아 사실 이 발리가 그렇게 난이도가 쉽지 않은 동작인데 정말 네. 매끄러웠어요. 자, 이 원터치 능력에 대한 본인의 어떤 마무리 능력 정말 예. 잘 보여주고 있고요. 정확하게 카메라를 찾으면서 본인의 사랑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민축구단은 정말 이 올 시즌 이 득점 오늘 경기까지 하면 8골을 기록을 하면서 예. 이 오늘 경기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최다 득점 공동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득점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정말 이 올 시즌 마무리가 되지 않았던 부분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 잘 나왔어요. 오성진 두 명 사이 자, 오성진! 오성진! 시흥시민축구단의 추가골이 나옵니다. 오성진! 네, 상대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었고 본인의 개인 능력을 바탕으로 확실한 마무리까지 지어줍니다. 수적인 우위를 곧바로 살려내면서 아, 이 두 명 사이 돌파! 네. 이후에 오성진 직접 마무리까지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흥 입장에서 오늘 경기 다득점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 두 명을 완전하게 무력화시키면서 본인의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줬던 오성진이었습니다. 네, 오성진 선수도 시즌 두 번째 득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2라운드 양평 원정에서의 득점 이후로 희망공원 운동장에서 홈팬들 앞에서 멋진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2대0의 스코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 까밀로가 이겨냈어요. 네, 쭉쭉 밀고 갑니다. 까밀로, 까밀로 컴백! 자, 들어가! 있는 조현도입니다. 시흥시민. 네. 네, 지금 이 까밀로의 침투 그리고 이제 연결 조현도의 마무리까지 정말 깔끔한 이 3박자가 잘 맞아 들어갔습니다. 지난 3라운드에 이어서 오늘도 3대0의 스코어가 달성되고 있는 시흥시민 축구단 희망공원 운동장에서의 첫 번째 리그 경기 희망으로 꽃피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까밀로 선수의 지금 이 패스 이후에 사실 첫 터치가 잘 되지 않으면서 약간 불안한 지금 슈팅이었는데 네. 네, 그래도 지금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조현도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때렸던 슈팅 임기목 골키퍼를 맞았지만 결국 골망을 갈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까밀로 선수도 오늘 경기 한 골 한 동 굉장히 좋은 하면서 라인을 따라서 찔러줍니다. 달려갑니다. 오른쪽 자, 골! 네 번째 득점 시흥시민 축구단. 네, 지금도 상대 빈 공간을 아주 잘 파고들었었고 낮은 크로스 이후에 마무리까지 지금 또 김정우 선수가 시즌 첫 골을 기록합니다. 이번에도 교체 카드 적중했습니다. 교체 투입된 김정우의 네 번째 득점 쐐기를 받고 있는 시흥시민입니다. 네, 조현두 선수의 크로스 김정우의 마무리 정말 시흥 오늘 경기 이 다양한 득점원들이 역시나 또 득점을 네, 해주면서 예. 정말 팀적으로 강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조현도 선수도 오늘 한 개의 득점, 한 개의 도움입니다. 네, 정말 대단하지 대단한 어떤 흐름이고요. 아, 지금도 공간 노리고요. 네, 자키! 1대1! 5대0을 만듭니다. 자, 이번에 정현우까지 득점을 기록하면서 정현우 선수도 시즌 첫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흥시민축구단 교체 투입된 3명의 선수들이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추가 시간에만 두 골. 정현우 선수까지 이 득점 레이스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시흥. 지금 김정우와 정현우가 또 새롭게 이제 시흥의 득점자로 올 시즌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예. 굉장히 다양한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아, 박승수 감독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에서 얻게 되는 수확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선발로 나갔었던 어떤 컨셉 자체가 잘 수행이 됐습니다.